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진상! 작은 사기 작은 하나는 꿈이 우리는 엊그제 두 명의 공료를 또 잃었습니다. 6년 동안 도저히 살 수 없어 생을 저버린 선생님이 100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래알이 아닙니다. 얌전하고 착한 이유? 아닙니다! 앞으로의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한다! 끝까지 한다! 끝까지 한다!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바라는 공교육 교사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이제 친구들과 동료들이 죽은 자리에 서서 얼굴색도 바꾸지 않고 태연하게 자기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